안녕하세요. 저는 바로맛을 운영하고 있는 임서영 셰프입니다. 바르라는 뜻은 이제 제주어로 바다를 뜻하고요. 왓은 이제 밭을 의미를 해요. 둘 다 이제 제주어긴 한데 저의 이 바르왓 음식에는 제주 바다에서 나는 재료와 그리고 밭에서 나는 재료,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 나는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제주 음식을 만드는 공간, 그런 의미로 이제 바르왓이라고 지었습니다. 요리는 그 예전부터 아버지 영향으로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에 조금 조금씩 영향을 받다가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요리는 좀 평생 직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요리를 시작했죠. 저는 제주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제주 식재료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주 음식 문화를 담고 싶다 보니까 좀 주변에 이제 삼촌이나 어르신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재료들도 지금은 사라지지만 예전에 많이 썼던 재료들, 그런 것들은 이제 오이장에 가면 조금씩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제주시 오이장은 할망장터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네 텃밭에서 이제 키우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이제 할머니들한테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음식에 대한 영감을 받고,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냥 제주의 자연에 대해서 많이 스며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제주를 표현하게 되는 이런 게 그 제주에서 계속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은연중에 다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찬수육 담음입니다. 수육이라는 거는 이런 큰 잔치나 아니면 뭐 초상이나 이런 날에만 맛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 다 대접하는 마음으로 수육을 석점씩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괴깃밥 문화라고 하는 제주 음식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서 이제 참작을 해서 저희도 이제 찬수육 담음을 준비를 했어요. 수육을 얇게 썰고 옆에다가 제주에서 나는 채소들을 같이 곁들여서 네, 한 그릇에 담아봤습니다. 모든 게 다 제주산 식재료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보랏빛 나는 꽃대는 제주에서 가을에 많이 먹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양하라고도 하고 양해라고도 하고, 양하는 이제 보통 생강 깔아서 조금 특이한 향이 나는데, 제주도 사람들도 어렸을 때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강하다가 이거 먹을 줄 알면 맛있다 생각하면 이제 아, 다 컸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양하인데, 그거를 장아찌로 담갔다가 접시에다가 곁들여 봤습니다. 오늘 페어링 해드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대표 품종인 쇼비뇽 블랑하고 세미옹이 블렌딩된 와인이에요. 디 오프닝 블랑이라는 와인인데, 기분 좋은 산미와 과일의 풍미 그리고 부드러운 미감이 저희 찬수육 담음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사실 요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정성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요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요리라는 거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거에 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에 대한 이런 감사함, 재료를 대하는 태도, 하나도 이제 허투루 만들지 말고 좀 더 진정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 태도도 중요하고, 어쨌든 요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성을 굉장히 잘 간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주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